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돌아와서 사당 하나 더 찍고 여기 어디야? 여기 폐광인가 뭔가 이쪽 좀 돌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메인캐로 가는 곳이라 그냥 뭐 사점답사 느낌으로 잠깐 들렸다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쪽을 좀 돌아볼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안 간 곳들도 꽤 있어요. 요렇구만 가면은 뭐 화산 쪽은 다 도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쪽에 사당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요 뒤에는 사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정도? 일단 워프에서 이동하죠. 워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어차피 저쪽까지 가는 시간이나 비슷할 것 같아서 이제 뭐 거의 다 돌아가기 때문에 평야? 뭐 산에 있는 사당은 거의 다 찍은 것 같아요. 있으면 신기할 정도로 구석구석 정말 구석구석은 아니긴 하지만 돌았기 때문에 요 어딘가 기억은 안 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도 희귀광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못 떨어지면 죽으니까 뒤에 일단 앞쪽 먼저 갈까요? 전에 만난 꼬맹이가 뭐 숨겨놨다고 찾으면 가져가라고 하는 미션이 있는데 안 찍은 거네. 아이고 안 되네요. 자 위로 가서 가는 게 수월해 보이니 이쪽 마그로에 일어나는 느낌인데 지금 여기다 찍어놨을 거거든요. 이 정도면 올라갈 것 같은데 고로그를 발견했습니다. 아프겠다. 자 목표했던 데 지금 왔고요. 삭제하고 이렇게 돌 필요는 없고 바로 일로 내려가서 여기 사당 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난이도가 헬이라 요정 몇 개 있지? 요정 세 마리 있네요. 세 번의 시도는 할 수 있겠다. 두 번만 하죠 그래도. 왜 그러냐면은 화살 한 대만 맞아도 사망이라서. 또 있네. 어딘다.
다 조였네요. 스탬프 바꾸죠. 알아보기 편하게. 여기다 찍어놓긴 했는데 여기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동굴이 있을 텐데 배고파 하시거든요. 여기는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건데 올라갈 때 몬스터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는 게 나아요. 고기들이 안 보이지? 퀘스트를 안 받으면 안 나오나? 트런절벽. 희한하네. 캐르 바다에 나오는 고기였나? 되면은 캐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괜히 내려왔나요? 아 이런. 몬스터들과 조화하지 않기 위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진짜 없네. 트린절벽에 있는 뭐 미디엄 록이었나? 나는 그로 갈길 원하지 않아.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진짜. 어쩔 수 없네요. 여기 들어가서 캐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받아보겠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네요. 이런 마을 연결 캐를 해야 되나? 아직 배가 안 고프신가 봐요. 배가 안 고프시면 지금 올 필요가 없는데. 시티에서 캐를 받고 오면 사당을 하나 얻긴 할 텐데, 일단 찍어만 놓고, 뭐 여기도 끝일 것 같으니까. 하이라이 평원, 한 바퀴나 돌아보겠습니다. 뭐 필요 없으니까 이제 벗고
활은 아무거나 껴도 되고, 병사의 검으로 잠깐 쓰고, 고블린 찍었나요? 찍혀 있네요. 그러면은 방패. 복구 방패 찍었으니까 얘도 끝났고. 병사의 방패 찍었나? 안 찍었네요. 기사의 방패 뭐 찍었을 테니까. 너도 안 찍었니? 안 찍은 게 생각보다 많네요. 기사의 할. 너도 안 찍었구나. 숲에 사는 활도 안 찍었을 것 같고. 지금 기사의 활 찍었고, 리졸브 아까 찍었던 것 같고, 조라활 안 찍었나? 모르겠어서. 일단 왕가의 활도 버리고. 왕가의 활은 확실히 안 찍었네요. 조라의 활 찍었고, 숲에 사는 것도 찍었고, 걔도 활뭐 찍어 안 찍었어도 쟤는 구하기 쉬워서. 제비의 활 찍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다시. 그다음에 병사의 검, 기사의 검, 왕가의 검, 화염의 검, 아이스로드, 달인도끼 찍었을 테고, 돌그레샤 찍었고. 일단 다 버려보죠. 안 찍은 애들 있나만 일단 볼게요. 아이스, 왕가의 양손검. 왕가의 검만 찍었네요. 기사의 검 찍었고, 병사의 검을 못 봤는데. 찍었고, 걔들의 양손검을 안 찍었습니다. 아이스로드 찍고, 걔들도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일단 화염검 다시 찍었나만 볼게요. 불쏘시개로 애용하고 있는 칼인데. 배도 찍었고, 칼도 찍고, 화살도 찍었으니 일단 됐고. 이건 뭐지? 병사의 창이라고 합니다. 역시 안 찍은 게 너무 많아요. 달인의 도끼 좀 쓰고 바꾸죠. 이런 비싼 화살들을 방치하다니. 이게 뭐지? 병사의 검? 도끼 바꿔줬고요. 여긴 요리를 할 수가 없네요. 일단 테리에게 화살 좀 다 사겠습니다.
잠자리 필요 없어요. 맥스 도마뱀은 없는 거긴 한데. 안 샀습니다. 에이, 잘못 눌렀어. 지금 요 아래쪽은 가봤기 때문에 요렇게 돌아갈 거예요. 시내에서는 가디언들이 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패링을 한번 다시 시도해 봐야 되나. 피하는 타이밍, 쏘는 타이밍에 맞춰서 패딩을 해야 되는데 몇 번 하다가 실패해서 때려쳤었거든요. 여긴 색깔인 것 같은데 일단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차피 만날 인연이긴 한데 너무 빨리 만났네요. 고래고 무기고 고래 하나 빼고 다 치우죠. 이 녀석들 주고 어떻게 이거랑 요거 그다음에 활 있었나? 활도 없는데 그냥 가죠. 가디언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빨리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렸네요. 야야야. 아이고 맞았다. 방패 있죠? 패링이나 한번 해볼까요? 오, 되네. 한번 성공하고 끝났습니다. 히녹스까지 나타나셨네. 어딨어 히녹스? 그나저나 여기 왜 이렇게 많죠? 장난 아니네. 들어서 안 되겠어요. 가능성으로 일단 회피. 딴 데 갈 걸 그랬나?
일단 요정 개수 좀 보죠. 두 마리 남았네요. 지금 리젠 됐을 거라 아마 없네. 여기 아이템 리젠 안 되나? 화염의 대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온 거라 언제든지 기회 되면 토끼 겁니다. 맞았네. 어떻게 맞았지? 아, 방패가 없구나. 착각하고 있었네요. 방패를 무기도 좀 바꾸고요. 안 죽이고 싶긴 한데 버리고 고블린 창 3개 다 버렸습니다. 자, 보리 불린 뼈 안 찍었네요. 그 다음에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 요 버리고 가시 보리 불린 창 망치 그대로 있겠죠? 아까 쓰던 게 이건가? 아닌데? 아, 도끼 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건 뭐 다 쓰던 거라. 서재 가면 또 아이템 있나? 아니. 분열 방패 있네. 창 어디 갔어? 한 대만 맞아도 크리티컬이라. 창을 안 놓네요, 이 자식이. 응, 창 어디 갔어? 아, 밖에 있네. 쌍두 리자의 스피어. 이렇게 되면은 난이도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일단 뭐 나중에 생각하죠.
죽일 생각이 없던 애들을 몇 마리 죽였기 때문에. 요 녀석인데 뒤에서 맞네. 맞는지 몰랐는데. 지금 들고 있는 화살은 다른 기사의 활이었습니다. 오, 밖에 번개치네요. 여기 입구 바로 앞에 왼쪽 기절시켜놓고 앞으로 가면 되죠. 지금 아이템 때문에 벼락 맞게 생겼으니 뺐고요. 보자. 지금 앞쪽으로 나왔는데 들어갈 곳이 없죠. 잘못 나온 느낌이라. 어떻게 해야 되지? 날씨가 아이고 한 마리 남았네요. 이런 탈출하죠. 비굴한 모습의 링크. 계단에 저 창인가? 게임을 하드코어처럼 하는 거지. 진짜 하드코어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앞에 가디언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바로 워프했나 보네요. 오른쪽으로 회피. 지금 번개가 치고 있어서 뭘 할 수가 없네요. 아이템도 꺼낼 수도 없고. 아, 일로 가면은 백방 가디언 있네. 이게 아마 눈깔일 거라서. 안 열려 있어서 못 때리네요. 가디언이 바로 옆에 있어. 왜 가만히 있지? 아, 비가 와서? 이쪽에 사당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지? 깨어났어. 들켰네요. 이 방향이면은 이쪽인 것 같은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레이저 표시가 나면은 가디언한테 걸린 거라. 그 전까지 그냥 가도 될것 같아요.
저 보행형 아닐 테니까 무시하고요. 여기 있네요. 카타추치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뭐요 정도 한 마리밖에 없고.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